타이거즈 전승 가도를 이어 나갑니다. 이거 SKT! 아니 진짜 말도 안 됩니다. LA 역사를 봐도 다시 안 나올 텐데. 에버가 꿈에 그리던 롤챔스로 올라섭니다. MVP도 갑니다. 새로운 시즌 2016 코카콜라 제로 롤챔스 서머너 뜨거운 여름의 모든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캐스터 전영준입니다. 자, 무려 감사합니다. 예. 12번째 시즌을 맡게 되는 이번 롤챔스. 이 롤챔스부터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서울 OGN 스타디움에서 e스포츠의 새로운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삼성, 용산 그리고 이곳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롤챔프 서머는 10개 팀이 출전하는데요. 8개 기존 팀과 2개 승강전에서 올라온 팀이 주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전세계 e스포츠 최고 수준의 매력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이변이 계속되는 서머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자 그럼 지금부터 2016 코카콜라 제로 롤챔스 서머 개막전에 화려한 승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프리스 용주 게이밍 2016 코카콜라 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라운드 1. 계속해서 2016 코카콜라 제로 롤챔스 서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시즌도 역시 달려가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전문가 김동규 씨, 그때 미연우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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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뭐 승강전이었습니다만 이제 승강전에서 10개 팀 딱 맞춰서 롤챔스 하러 여기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서머 시즌 오늘부터 네. 개막인데 서머 시즌은 또 롤드컵과 바로 연결이 되기 그쵸? 때문에 모든 팀들이 임하는 각오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리고 예상도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많은 스토리가 짜여질 거고 멋진 경기 속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스프링 같은 경우는 뭐 썸머가 있으니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네. 팬들도 기대를 해주시는 게 있는데 썸머는 끝이에요 정규 시즌에. 그래서 특히 하위권에 있는 팀들의 마인드가 이제 그런 게 많죠. 이제는 다르다. 네. 이번 시즌은 다르다. 진짜 마지막이다. 네. 아, 다음 네. 시즌은 다를 거예요. 이거 자 그만 해야 됩니다. 다음 그렇죠. 시즌은 다음 시즌은 내년이에요. 내년에 다른 거 어떻게 내년은 하라고요? 6월달도 안 됐는데 네. 벌써부터 내년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 대회 뭐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인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엇 게임스 캐스파 그리고 OGN이 호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제로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께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정말 눈에 띄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풍족합니다. 예, 우리가 또 롤챔스를 보면서 가장 필요했던 분들도 모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게임하면서 꼭 필요한 분도 계시고, 예. 거의 뭐 각 분야의 탑들이 모여 있네요. 왜 안 오? 왜 우리랑 함께하지 않지? 뭐 네.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뭐 다들 함께하는 이번 2016
코카콜라 제로 롤챔프 서머가 되겠습니다. 10개 팀이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10개 팀인데 정말 대이변, 대격변이 일어났었죠. ESC 에버와 MVP가 아래에서 정말 당당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정말 박빙도 아니고 그냥 막 걱정 없죠. 깨면서 그냥 막 부수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축을 뒤흔들 만한 그런 변화를 MVP와 ESC 에버가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경기 매경기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할 이벤트들입니다. 자, 지스크 펜타키 이벤트. 펜타키 달성할 팀을 예측한 응모자 등 추첨을 통해서 럭키박스 게이밍기 어떤 RP 충전과 상품권 요건 약간 더 변경 플러스 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드래곤 시스템 바뀌면서 화염의 드래곤 일색 이벤트를 맡겨서 오용이 안겨졌네요.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드래곤이 있고 랜덤으로 출연하고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건이 붙은 이벤트인데 이렇게 돼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상이 네.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롤챔스는 기가 막히죠. 와서 현장에서 오셔 보셔야 콘서트장도 뭐 야구장 축구장도 롤챔스 현장도 여기 오셔다 보시면 다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직관이 괜히 직관이다 라고 얘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직관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